반갑습니다. 이창훈입니다. 오늘 테셋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테셋은 경제 이해력 테스트인데요. 학생부에 공식 기재되는 국가 공인 경제 이해력 테스트입니다. 학생부에 공식 기재되는 소위 스펙, 극소수죠. 그 중에 하나가 테셋입니다. 그리고 이 테셋이라는 거는요, 원래 이제 우리나라에 국민경제교육진흥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국가가 국민들의 경제 이해력을 측정하고 등급화하는 시험을 만들어야 되는데, 정부가 직접 하지 않고요. 한국경제신문에서 만든 테셋, 이어서 매일경제신문에서 만든 매경 테스트를 국가공인 경제 이해력 테스트로 공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매경 테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연 4회 시행이 됩니다. 2월, 5월, 8월, 11월 4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학 중심에 오지선다형 80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오지선다형이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익숙해 있죠. 100분간 봅니다. 80문제를 100분 동안 풀어라는 것은 문제 난이도가 그다지 높은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시험을 보고 나면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그 결과를 알 수가 있는데, 등급은 이제 S등급부터 1, 2, 3, 4, 5.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이게 300점 만점이죠. 자, 300점 만점에, 100점 만점에 90점이면 270 아닙니까? 요까지가 S등급입니다. 그 다음에 240점까지가 1급이죠. 그 다음에 210점까지가 2급, 180점까지가 3급, 그 이하는 꽈락입니다. 3급 이상 받아야 기재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급수 받은 거를 학생부에 내가 몇급 받았다라고 공식 기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시상도 합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상위 이제 몇 명, 극소수입니다. 상을 주고요. 또 단체, 동아리별로 단체 응시한 거에 대해서도 시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시험은,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만든 시험 아니에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만든 시험이기 때문에 전체 응시자 중에 초기에는 고등학생 응시자 15%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최근 관심이 높아지면서, 상경계 지나가는 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응시자 비율이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30%로. 인원으로 따지면 한 1,500명에서 2,000명이 매회 응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출제 영역과 뭐 영역별 문항수 100점을 볼 텐데요. 크게 이제 세개 영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경제 이론, 경영을 포함한 시사 경제, 응용복합 이렇게 나눠져 있고, 30문항, 30문항, 20문항. 그러니까 응용복합 쪽이 문제 사이즈가 좀 크기 때문에 좀 배점이 높은 거죠. 네. 그리고 이 경제 이론 쪽은 이제 1번부터 30번까지가 경제 이론인데요. 이게 이제 다루는 범위는 경제학 원론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 고등학생들 입장에서 경제학 원론을 어떻게 다 공부할 것이냐? 물론 공부하시는 분도 있지만, 근데 그 경제학 원론에 있는 내용을 깡그리 다잘 이해하고 잘 응용해야만 풀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요. 그 내용을 좀 알고 있으면, 어느 정도 내용만 파악을 하고 있으면, 풀수 있는 거의 단답형에 가까운 문항들이 출제되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부분입니다.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그 정도만 측정하는 겁니다. 응용 없습니다. 이게 쉽고요. 그 다음에 경영을 포함한 시사 경제는, 그러니까 출제되는 주제가 좀 시사성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매일 신문을 보면서 그 시사적인 내용들을 뭐 깡그리 이해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뭐 예를 들자면 요즘 뭐 출구 전략 뭐 그런 용어들이 등장할 때그 출구 전략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면 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료가 그냥 신문 자료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느 정도 경제학 이론의 기초적인 지식만 있다면 그 신문 자료를 읽고 이해해서 풀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도 이쪽도 그다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다음 응용복합 쪽은 물론 출제하는 쪽에서는 제일 난이도가 높은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고등학생들은요 오히려 경제 이론이나 시사 경제보다 응용복합 쪽에서 점수를 더잘 받습니다. 왜냐하면 수능형이라는 거죠. 수능형. 그러니까 뭐 자료 해석이라든지 이슈 분석, 의사결정 이런 것들이 이 출제 내용들을 보면 우리 수능형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른들보다는요 우리 고등학생들이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초기 출제될 때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S등급. S등급을 받는 사람이 전체 응시자의 한, 둘, 셋 정도. 그래서 퍼센트로 따지면 0.00. 뭐그 정도였고, 그 다음에 비중이 조금씩 증가했죠. 전체 한 1% 뭐 이렇게 증가하다가, 최근에는요, S등급자 비율이 뭐한3% 이상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등학생들이 과거에는 2급 정도 받으면 굉장히 뭐 잘했다. 예, 그 정도 됐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고등학생들이 S등급까지 받고 있습니다. 최근 시험에서는요. S등급이 한 140명 정도 나왔는데 그중에 고등학생이 한 50명 정도. 예, 그 정도로 우리 고등학생들이 전체 응시자에서 차지한 비중은 낮지만 예, 굉장히 좋은 성적들을 거두고 있습니다. 물론 평균점은 고등학생들의 평균점은요. 한 요 정도 예, 200에서 210점 사이 정도 나옵니다. 예, 근데 공부를 좀 하면 좀 더 높은 등급을 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문제의 이 난이도가 뭐 상당히 낮아졌으니까 너무 지나치게 아, 내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상대적으로 경쟁하는 것도 아니죠. 상대적으로 경쟁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공부한 수준에서 어느 정도 예, 점수를 받아주면 되고요. 또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좀 뭐 제시하고 싶은 전략은 어떤 분들은 경쟁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분은 그냥 단순하게 어느 정도 등급 받아서 뭐 학생부 기재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 예,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신 분, 예, 그렇게 해서 시험을 보게 되면 한 3급 정도 나와요. 근데 거기다가 시사 용어들 있죠. 예, 또는 고등학교 교과 범위 내에 나오지 않는 경제 원론에 등장하는 몇 가지 중요한 용어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두면, 예, 그렇게 해두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등급이 올라가서 뭐 2급, 운 좋으면 1급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됩니다. 물론 뭐 경제학 원론 수준에서 탄탄하게 공부를 해놓으시면 더 좋겠지만 또 다 이제 목적이 다르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시험을 통해서 테셋 공부를 통해서 경제학 기초 이론을 다지시면 예, 뭐 유사한 시험인 매경 테스트, 그 다음에 뭐 유학 가는 학생들이나 일부 대학 전형에서 쓰이는 AP, 그 다음에 오래됐죠. 이미 이제 10회까지 시행이 됐는데 KDI 경제 한마당, 그 다음에 요즘 또 교내 경시대회가 되게 중요합니다. 예, 우리 뭐 학생부를 풍부하게 하는 게 교내 활동이기 때문에 예, 교내 경제 경시대회도 대비할 수 있고요. 더불어서 교내 경제 동아리 활동도 예,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경제 동아리 활동하는 것보다는 경제 이론을 좀 알고 예, 모여서 활동을 하면 좀 더 풍부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수능을 공부하신 분들, 수능을 공부하신 분들은 수능 공부할 때 뭔가 찜찜한 부분들, 아, 이걸 좀 이해는 안 된다. 이해를 못한 거. 그걸 좀 이해를 하고 싶다면, 수능 문제를 풀 때 좀 더 속 시원히 풀고 싶다면 또 좋은 준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이 논술의 소재로 뭐 경제가 많이 등장을 하죠. 거기 나오는 글들을 이해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또 상경계 진학을 하실 때 면접 대비에도 필수적인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